그 어느 날 그 아버지와 유치원생인 아들이 함께 목욕탕을 이렇게 갑니다. 목욕탕을. 이 아버지가 먼저 열탕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고 열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동동동하다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뜨거워가지고 손상을 잡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믿는 놈이 하나도 없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떨까요? 화가 나죠? 아들한테도 이런 얘기 들어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는 뛰어나와가지고는 아들의 등짝을 갖고 내리면 때립니다. 때립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울먹거리면서 한 말. 이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목욕이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들어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그 아내에게 어머니 아들이 버릇이었다 미주와 꼬주와 무용당에서 있었던 일을 다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것을 듣다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릴까? 원 세상에 망가 없는 놈 서로 살린다. 네, 사실 유머는 유머죠. 유머는 유머입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 유머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불신의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 사실 진리인데 진리를 진리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꼭 하나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바꾸고 뭐 이런 그 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죠.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는 또 진짜뉴스로 둔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좀 무질서한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사회의 분위기다 보니까 이 세대라든지 계층을 뛰어넘어가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잘 믿지 못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맞아. 그 말이 맞아. 사실이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를 위해서 오늘 강론은 하느님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하느님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자. 우선 제 1독서에서 지혜서를 읽었는데 이 지혜서의 저자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주님의 자비와 구원을 희망하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며 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우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우선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느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독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오사도는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늙음하게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외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오. 이게 사실 어려운 명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라 하더라도 이 외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 역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한 그 아들을 주는 은총을 주셔놓고 이것을 다시 빼앗아간다고 하나님께 대한 원통함과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서운함을 뒤로 하고 오랜 세월 자신과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죽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뭐냐면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을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누구를 있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는 그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야말로 우리 지금의 여러가지 불신과 부조리한 이 세상을 그래도 정의 없고 살만하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들 우리 각자의 영혼들은 품격 있게 살게 하는 게 품격이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모상성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품격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품격 있게 살게 해주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한때 그 억만장자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 들었습니다.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50살쯤 그때쯤 어마어마한 재산을 입니다. 억만장자가 소문이 났죠. 그런데 53살 때쯤에 그 알로피쇼라고 하는 아주 그 치명적인 병을 앓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 역시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지만 그 병을 치유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생사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그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그게 뭐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이 부르틀 정도로 기도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자선 사업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산을 이루려고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믿음으로 그는 육신의 구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곁에 그날 양기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주인이 와서 부를 때 깨어있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세상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분부한 한 주도 우리 각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어드리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